지난 2019년 이번 연도 6월 6일 한 남성이 자기의 형님 가족과 함께 부모님 산소에 많이 자란 풀을 뽑고 하려고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의 한 야산 선산으로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모님 무덤 바로 옆에서요 수상한 뼈를 몇 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뼈는요 정강이 뼈인지 아니면 뭐 동물의 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컸는데요. 이 산소가 있었던 곳은 정말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그런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동물뼈가 묻혀있기에도 좀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남성은요 경찰에 바로 이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건 분명 사람의 뼈였습니다. 뼈가 발견된 자리를 중심으로 땅속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모습을 드러낸 한 백골의 시신. 두개골에 염색된 머리카락만 일부 남아있었던 백골은요 키가 164cm에서 172cm 전후에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유골에서는요 옷이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즉 이 유골의 상태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은 채 알몸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 간이 화장실들을 다 뒤졌대요. 혹시나 그 화장실에 의류 같은 게 버려져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지만 이 간이 화장실들에서도 뭐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샅샅이 훑은 끝에 이 유골이 발견된 주변에서 귀걸이 한 짝과 그리고 독특한 문양의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망자가 생전에 착용했던 걸까요? 왜 이런 산속에 아무도 모르게 언제부터 묻혀 있었던 걸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유골이 아닐까?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라면 혼자 땅을 파고 매장이 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에 경찰들은요 이건 아무래도 사건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는 맨몸으로 이런 곳에 묻혀야 했던 걸까? 유골이 발견된 곳은요 한 가문의 선산이었습니다. 선산. 제사 때가 되면 한 번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오가지는 않는 좀 외진 곳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선산인 거예요. 선산. 이 선산의 바로 앞은요 확 튀어 있어가지고 바로 마을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앞쪽이 다 튀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골이 발견된 곳 바로 옆에는요 빽빽히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 숲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해둔 곳 이쪽 부근에서 유골이 발견됐어요. 조금만 옆을 보셔도 나무들이 빼곡히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보통적으로 이 시신이나 유골을 숨기려고 했다면 빽빽한 나무 숲에 매장을 하던지 했을 것 같은데 이 유골은 앞이 다 튀어져 있는 한 가문의 선산인 땅에 그 땅에 묻혀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견되기도 좀 쉬운 장소란 말이에요. 당시 이 유골이 묻혀져 있었던 이 구덩이의 깊이는요 약 35cm 정도였습니다. 앞이 다 튀어있는 이곳에서 다른 이의 눈에 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시신을 매장했다.
이걸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요, 이 모든 상황이 흔한 상황은 아니다. 아무래도 사망한 변사자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의미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존중하는 의미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범인은요, 전에 이곳에 와봤거나 이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 망자의 죽음을 땅속에 감춰버리려고 했던 사람.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 사건은 가해자, 피해자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벌어졌고,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 가해자가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숨 안 쉬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흔적이 제일 많이 남겨져 있을 수 있는 이 피해자의 옷을 우선 다 벗긴 거예요. 그리고는 고민 끝에 이 선산 이곳에 데려와서 묻은 것 같다라고. 아무래도 이 범인은 이 피해자 망자와 잘 알고 있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골의 치아를 감식했을 때요, 이 피해자는 충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금니는요 다 썩어 있었습니다. 정말 심한 치아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충치 치료를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충치가 있는데 치료 흔적은 없어요. 하지만 일부 몇 개의 치아를 치과에서 발치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그 치아를 치료한 건 없는데 뽑은 것만 있는 거예요. 치아 상태로 봤을 때 이 백골 시신의 나이 약 15살에서 17살 사이의 남성, 음식을 제대로 씹어 넘기기도 어려운 그런 치아 상태로 이 남자아이는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혹은 보살펴줄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좀 이상한 그런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 유골의 얼굴뼈를 조사했을 때는요, 보통적으로요, 이 땅속의 매장 등으로 발생한 골절은요, 한 방향으로 흔적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신을 땅에다 매장을 해요. 그러면 땅을 파요, 삽으로. 그 다음에 시신을 눕히겠죠. 그리고 또 삽으로 흙을 덮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 유골의 이제 뼈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한 방향으로 골절이 생기게 된대요. 그런데 이 유골의 경우에는요, 오른쪽의 코뼈와 왼쪽 광대뼈에 서로 다른 방향의 골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매장이 됐고 그 과정에서 생긴 거라면 뭐 코뼈나 얼굴 광대뼈 모두 오른쪽으로 나 있어야 되는데, 이 유골은 코뼈는 다른 방향, 광대뼈도 다른 방향. 이 말은 쉽게 주먹, 몽둥이로 이 아이가 두 번 이상 맞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죽은 아이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의 피해자였던 걸까요? 남은 단서는요, 이 유골이 발견된 현장에서 같이 발견된 귀걸이와 반지, 스페인어로 주기도문이 빽빽하게 새겨진 이 반지. 이 반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그냥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일반 반지였습니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 반지의 판매 수만 4천여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10대 청소년들이 우정 반지 혹은 커플 반지로 많이 사용을 했던 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반지만으로는 뭔가 이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는 거죠. 머리에 염색한 흔적이 있고 귀걸이에 반지를 착용한 15살에서 17살 남자아이.
이빨이 많이 아픈 듯 보여서 평소에는 씹기도 많이 불편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치아를 발치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폭행을 당한 흔적도 보여요. 경찰들은요, 청소년 쉼터 관계자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들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대략 9개월에서 1년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긴 아이라든지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장기적으로 학교를 안 나오는 아이라든지 자퇴자 혹은 가출 신고자 진짜 다 조사를 했지만 뭔가 의심이 가는 단서들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수사의 제일 기본은 신원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신원이 확인이 되어야 이 아이의 주변 환경을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뭔가 거기서 또 새로운 단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이 아이의 한이 그나마 풀리게 될 수 있겠죠. 그래야 이 아이가 마음 편히 이승을 떠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왜 이곳에 묻혀야 했으며 내 죽음에 어떤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는 건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할 테니까요. 보호받지 못했던 짧은 삶, 외롭게 죽어갔을 아이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잘 봐주세요. 키는 164에서 172cm 사이라고 하고요.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했고 음식을 씹기 힘들 만큼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을 15살에서 17살 사이의 아이. 이 사진 속의 반지와 그리고 귀걸이를 착용한 사람 중에 최근 1년가량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남자아이는 없는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됐던 아이가 최근 1년 전부터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에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아이는 혹시 없는지. 이 유골은요, 2019년 6월 두 달 전에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이 아이의 신원이 밝혀져서 억울한 죽음의 미스터리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 아래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8년 기준 15살, 17세 전후 남성, 혈액형은 O형, 신장은 164에서 172 추정, 상하 좌우 어금니 모두 심한 충치가 확인되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으며 우측 아래 어금니는 생전에 탈구된 상태로 치열이 고르지 못함, 부정교합, 머리카락은 갈색 계통으로 염색, 길이 최장 8cm. 2018년 6월 이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15살에서 17세 전후 남성이 있으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6일 7시 35분경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도 소재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남성 변사체 발견. 요 아래 오산 경찰서로 혹시 의심이 가시거나 조금 좀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